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13.7km 앞 교차로까지 직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300m 앞에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이어서 50m 앞 좌회전입니다. 2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이어서 50m 앞 좌회전입니다. 300m 앞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이어서 50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이어서 50m 앞 좌회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3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가 있습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가 있습니다. 정우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좌회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3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300m 앞 군청 사거리에서 군청의회 양양지구대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500m 앞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이어서 130m 앞 우회전입니다. 300m 앞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이어서 13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이어서 13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1km 앞 양양IC 교차로에서 소상리 양양IC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40m 앞 오른쪽 서울 양양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500m 앞 양양IC 교차로에서 소상리 양양IC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40m 앞 오른쪽 서울 양양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300m 앞 양양IC 교차로에서 소상리 양양IC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40m 앞 오른쪽 서울 양양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4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서울 양양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양양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16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진입입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입니다.
10k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시속 10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11.9km 남았습니다.
시속 10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7.9km 남았습니다. 시속 10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3.9km 남았습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60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 내린천 휴게소입니다. 엑스오일, 주유소와 이원, LPG 충전소가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34.4km 앞 홍천 휴게소입니다. 잠시 후 내린천 휴게소입니다.
600m 앞에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300m 앞에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2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시속 10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6.6km 남았습니다. 시속 10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2.6km 남았습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1km 앞 홍천 휴게소입니다. X51 주유소와 2원 LPG 충전소가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44.3km 앞 가평 휴게소입니다. 잠시 후 홍천 휴게소입니다.
60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오후 1시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7k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7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주유소와 SK LPG 충전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잠시 후 가평 휴게소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시속 10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3.3km 남았습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700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10km 앞 남양주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9,5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11 차로입니다. 잠시 후 남양주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9,500원입니다. 7.1km 앞 강일 IC까지 직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2km 앞 강일 IC에서 수도권 제1순환선 대전 판교 방향 오른쪽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현재 주행도로는 올림픽대로입니다. 1km 앞 강일 IC에서 수도권 제1순환선 대전 판교 방향 오른쪽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두 번째 오른쪽 길입니다. 전조화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4.9km 앞 하남 JC까지 직진입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2km 앞 하남 JC에서 수도권 제일 순환선 판교 서하남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300m 앞에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1km 앞 하남 JC에서 수도권 제일 순환선 판교 서하남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십시오. 600m 앞 하남 JC에서 수도권 제일 순환선 판교 서하남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십시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200m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잠시 후 서하남 휴게소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4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2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1km 앞 성남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0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3, 9, 10, 11 차로입니다. 1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성남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000원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1km 앞 청계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900원입니다. 이어서 10m 앞 휴게소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3, 9, 10, 12 차로입니다. 1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청계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900원입니다. 잠시 후 의왕청계 휴게소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7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 1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충전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잠시 후 시흥하는 휴게소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6.5km 앞 안현 JC까지 직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인천, 성남 안양 방향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4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입니다. 1km 앞 안현 JC에서 인천, 성남 안양 방향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4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600m 앞 안현 JC에서 인천, 성남 안양 방향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4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4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39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45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입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 남인천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9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3, 11 차로입니다.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900원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3.9km 앞 남동 IC까지 직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남동IC에서 인천광역시청, 인천지방경찰청, 남동공단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1km 앞 남동IC에서 인천광역시청, 인천지방경찰청, 남동공단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600m 앞 남동IC에서 인천광역시청, 인천지방경찰청, 남동공단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1km 앞 남동IC에서 인천시청, 인천지방경찰청, 문학경기장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고객님, 3차로로 잠시 주행하십시오. 후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전을 위해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일어나주시고 좌석 등받이는 버튼을 눌러 제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600m 앞 남동IC에서 인천시청, 인천지방경찰청, 문학경기장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3차로로 주행하십시오. 전국 노선망을 갖춘 교통인프라를 이용해 다양한 물품을 당일 배송할 수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고객님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고속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1km 앞 전재울 사거리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종합터미널 방면 좌회전입니다. 1k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전재울 사거리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종합터미널 방면 좌회전입니다. 300m 앞 전재울 사거리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종합터미널 방면 좌회전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300m 앞 농산물 시장 입구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40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40m 앞 좌회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앞 터미널 사거리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20m 앞 우회전입니다.